인간의 그 행동을 지배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소신이나 자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행동의 원칙에 지배를 당해서 살아가죠. 그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관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이나 의리를 인해서 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친구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내가 싸워주고 불의에 한거 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사회의 불의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정 때문에. 또요. 미국이나 중국에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가 어떤 중국말로 관시라 그래요. 관계 법칙 중에. 그런 어떤 관계성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저 사람이 나와 어떠한 같은 직장 동료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내 시간을 내서 그 사람한테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 법칙이 있고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어떤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저는 경찰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충주 경찰학교 가서 후반기 교육을 한 달간 또 받았어요. 경찰 교육을 이제 받는데 교수님도 경찰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시 나가서 교통 경찰을 할때 너희 아버지가 만약에 신호 위반을 하다가 너한테 잡혔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러니까 젊고 경찰로서의 이제 막그 의협심이 강할 때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싸가지 없는 놈. 뭐 나쁜 놈이라 그런 거예요. 뭐그 교수님 생각이 옳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쩌면 끊는 게 옳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인간의 원리가 법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얘기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몇 가지 원칙 중에 큰 원칙 하나가 경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제에서 가격을 생성하는 가장 큰 원칙이 가격이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의 공식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물건이 한정돼 있어요. 우유가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유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럼 우유는 갑자기 예, 막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급등하게 돼요, 우유값이. 근데 살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우유가 100개 있어요. 그러면요. 우유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법칙에 다 적용되진 않아요. 주인이 갑자기 막안 팔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외 규정을 생각하지 않는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예외 규정 때문에 많이 살것 같아도 이 공식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인간 생활을 결정짓는 큰 기준이 경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스 넣을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가스가 거의 떨어져 가는데 바로 옆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고 몇 개를 더 지나서 내가 가는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죠. 왜요? 거기가 싸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몇 센트 차이 안 나는데도 꼭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뉴저지 갈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차에 가스가 아무리 적어도요, 뉴저지까지 갈수 있을까? 그래도 반드시 가서 놉니다. 싸니까. 여러분 마트 갈때 그런 적 없으세요? 마트 가가지고 우유값을 딱 봤는데, 여기 우유가 왜 이렇게 비싸? 저기 미국 마트보다 한인 마트 훨씬 비싼데? 해가지고 기어이 거기서 안 싸고 나와서 한인마트 들려 사오죠. 실제 가격은 일불 차이도 안 나는데 일불 때문에 구태여 힘들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의 큰 결정짓는 원칙 하나가 뭐예요? 경제라는 거예요. 인간 행동을 정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칙 중 하나가
경제예요.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 수지관계가 안 맞는 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칙하고 이 경제 원칙을 무시한 이야기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라 그러죠. 드라크마라.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봤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모르세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 그러죠?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로마 화폐고요. 헬라 화폐, 그리스 화폐가 이제 오늘 나오는 드라크마입니다. 데나리온하고 가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졌대요. 뒤져가지고 마침내 찾아냈는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드디어 찾았다. 우리 함께 즐기자. 은전 하나 찾은 것보다 더 많이 손해가 났을 확률이 있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은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왜 더 크게 다 잃어버릴 만큼 즐기자 그랬을까요? 이 은전 하나에는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게 혼인 예식하고의 관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그 결혼을 할 때 여자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동전을 줍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 드라크마를 팔찌나 목걸이 아니면 머리띠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세메디라 그래요. 세메디. 이걸 장식처럼 쓰는데요. 그냥 단순한 화폐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결혼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귀한 거니까 화폐 가치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예속된 개념으로 쓰는 거죠. 당시에 만약에 도둑이 들잖아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 가져갈 게 없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세메디가 딱 보였는데 세메디를 훔쳐갈까요? 안 훔쳐갈까요? 안 훔쳐가요. 도둑도 그거는 안 훔쳐가요. 빚을 져가지고 부채가 있어서 재산을 차압당해서 다 뺏겨도 이 세메디만큼은 안 가져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시겠어요? 나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 저 사람한테는 아주 귀중한 그런 거예요. 신부는 평생 이 증표를 잘 간직해야 됐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은전을 잃어버리잖아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상실한 걸로 봐서 심하면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 드라크마의 의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은전을 머리 베일 같은 데 막 엮어서 겪어 안 떨어지게 막 해가지고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어느 한 여인이 은전을 잃은 거예요. 소중한 걸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그 은전 하나, 뭐 열 개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긴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손을 떠나버린 증표.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사랑의 증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 은전을 너희는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거를.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막 찾고 찾아서 만났더니 기뻐했더래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혹시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의 증표인 영혼들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는 그러면 그걸 소중히 하고 있니? 아니면 잊어버린 채
망각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62년에 그 세상을 떠났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대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자기가 쓰는 악기에 만족을 못하고요. 항상 좋은 악기를 찾아다녔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어느 날 여행하다가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악기를 하나, 바이올린을 딱 발견한 겁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주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잘 보관해 주세요. 제가 가서 꼭 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돈을 마련하고 갔는데 이미 팔려버린 거예요. 그 악기 수입상이 그거를 가져간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포기 못하고 그 집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 근데 미안하다고. 내 이미 컬렉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양반이 딱 포기하고 가려다가 그럼 한 번만 연주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10분 동안 미친 듯이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근데 그 모습을 본그 악기 수입상이, 수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셨군요. 악기의 행복을 위해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인의 손안에 있지 않은 거는요, 사실상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고 떠난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방황하는 까닭,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주인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약속의 증표를 찾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빗자루질 하면서 쓱쓱 싹싹 들어가면서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쓸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동사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어떻게 하며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는다고요. 그거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가난한 집은 보통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빗자루질을 해가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빗자루질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기어이 찾아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동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애타며 찾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면서 찾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여인처럼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았노라라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 감흥 없이 그날 매일매일 그냥 지나고 있는지, 그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 필요하죠. 근데 그것에서 만약에 우리가 끝났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쓸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혹시 당신이 은전 아닙니까? 부지런히 쓸어야 돼요. 언제까지 쓸어야 될까요? 찾을 때까지 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 그 영혼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쁜다고요. 큰 기쁨이 된대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대요. 우리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정말 기뻐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무덤덤하게 왔습니까? 라고 혹시 맞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슴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고 찾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서 한 영혼을 회개시키면요, 그것보다 귀중한 일이 없다고요. 천하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래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런 자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성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자이기 때문에, 그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탁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가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너무 평범한 메시지여서 그냥 목사님 저러다 또 한번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 자유로우면 안 돼요. 불신자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면 죄송한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를 보고 평생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 겁니다. 저 한 영혼 회개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게 부름받은 자가 느끼는 가슴뛰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실